네, 조커로 두 번 때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따가 얘는 유길이가 스츠카즈 데리고 이 보물상자 따죠. 네, 스츠카즈 인간적으로 공격력이 너무 낮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레벨이 너무 낮지 않나요? 아직 레벨 13밖에 안 됐는데? 그건 그렇죠. 그 공격력이 힘이 너무 안 올라요. 근데 원래 닌자가 원래 이런가요? 힘이 이렇게 안 오르나요? 왜 오르는 거지?
힘은 왜 오르는 걸까요, 얘는? 배역 캐릭터들은 왠지 그 목소리가 다 이상해요. 이게 빠르게 몇이지? 잠깐 얘한테 공격당하면 잠깐 예, 코타로 상대하기 전에 일단 이 부사를 먼저 죽이고 와야겠네요. 이게 누가 죽이지? 우데미아가 얘 죽이겠죠, 설마? 설마! 일단은 우데미아가 얘 죽이고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주인공에 있다가 얘랑 얘네 둘 다 처리하고 오죠. 아 이거 진짜 아미아에서 이거 진짜 저한테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던 막 필살 맞아서 와. 아 진짜 아메에서 돈이 없어서 이런 좋은 무기 못 산 게 너무 한심했었어요. 네 저는 제가 아메에서 이렇게 아마 장도핑 약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장도핑 약 안 사면 도저히 게임을 못 하겠던데. 적스테 때문에 장도핑 약을 안 쓰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식당은 물론이고 그러게요. 그 주인공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스킬은 따로 없죠. 일단 오로치 빼야겠네요.
조커가 일단 그럼 얘 때리고 얘 자기가 회복은 못하겠죠? 일단 조커가 얘 때리고 그럼 악화가 제 행동 시켜서 일단 타쿠미 빼고 일단 조커가 한 대 때리고요. 그 다음에 악화로 제 행동 시킨 다음에 긴터가 구출하고 악화 구출하고 조커랑 조커 다시 여기 뺏어 사쿠라한테 힐 받게 하고 그거 하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구출 커맨드가 생각보다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아, 얘 구출 갖고 있는 거 맞죠? 이따가 이 스킬 빼야겠네요. 지금 한동안 지팡이 쓸 일 없을 테니까. 속도는 안 내려가네요. 힘하고 수비하고 마방이 내려가네요. 아, 도끼 일단 마이캐슬 돌아가면은 청동 도끼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도끼가 없어. 너희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나는 구마 왕국의 왕이 된다. 아, 먼저. 처음으로 너희들을 죽이고 왕의 힘을 보여주마. 미션이 그래. 어? 방금 피한 거예요? 조커 왜? 조커 완전. 아, 도끼. 한 대 더 때려야지, 그럼? 한 대 더 때리. 근데 여기서 실수로 사쿠라고 하고 막. 실수로 사쿠라, 왜 실수로 사쿠라고 할 뻔했어. 그러니까 87%. 아니죠, 이번 턴은 그냥 기다리죠.
자, 이번 턴은 그냥 기분 좋네요. 조커 그럼 여기다 놓고 선 종료할게요. 안 죽겠죠? 어, 조커 명중이 181이야. 당연히 마무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스카즈랑 사이저는 택도 없죠. 아 진짜 도끼를 저 이제 마이캐슬 돌아가면 도끼부터 삽니다. 이거 막 97%인데 막 빗나가고 아 이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돼. 나는 후마 왕국의 왕이 이거 간즈랑 같은 거네요? 간즈도 막 일국의 왕이 되고 싶어서 이건도 저런 거 하죠. 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그레이트 나이트로 바꿨는데, 아. 성장률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빼야죠. 스파기도 못 쓰는데 지금. 그러게요. 속도가 오른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좋아. 적은 이제 없어. 카게로는 어디 있는 거지? 언니 이쪽이에요. 이 지하 감옥에 카게로 씨가. 정말이야? 우데미아님, 어째서 여기에? 당신은 료마님을 백여왕국을 배신했을 텐데요. 선나 그런 그건 오해예요. 어, 우데미 언니는 배신 따위 하지 않았어. 그 증거로 저도 타쿠미 오빠도 타쿠미 오라버니도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우데미 언님, 어 용서를 해주세요. 예. 아니, 아 신경 쓰지 마. 카게로 어 무사해서 안심했어. 무지라떡. 어 무사해 했구나 가게로. 너니? 뭐야 사이즈까지 어, 모두 어째서 여기에. 그리고 너는 나를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널 도와주기 위해 위한 거란 건 뻔하잖아. 무슨나. 하지만 정작 얘가 도움이 된 적은 없죠 가게로 구하는데. 아 그럼 나 때문에 나는 닌자야. 임으로 죽는 건 각오하고 있다고 각오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또 모두랑 만나니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나는 류마님에게 류마님으로부터의 전원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됐어. 역시 나는 류마님이 계신 장소를 알고 있는 건가? 아 그래 모두 들어줘. 류마님은 아메왕국에 어, 보다 가까이 슈발리에 공국에 가셨어. 슈발리에 공국이라고. 사요. 그래, 지금 그 땅에서는 어, 그 땅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 아메아의 하는 짓이, 아메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메아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아.
류바님은 먼저 남은 병사들을 아군으로 하고 아메 공격을 하실 생각이야. 아, 역시 변함없이 우리 주인님은 닥도라는 다이기셔 단시라도 빨리 압류해서 신변을 지켜드려야지. 네사. 이게 갑자기 아메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가 갑자기 누나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우데미야 누나, 먼저 방구로 향하자. 시벨리의 공격에 간다면 배를 바꿔야 돼. 와카리마시타. 알았어. 아, 이제부터 지금부터의 싸움에는 절대 류마 오빠의 힘이 필요해. 게다가 류마 오빠라면 있잖아, 공이 말한 용에 대한 것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서두르자 모두. 이제 카밀라 나오겠네요. 드디어 아메 캐릭인 나오네요. 이 맵에서 카밀라 나오죠. 기타노가. 내 무기가 다 100여 개도 좋은 것 같아요. 버프가 있어서. 마단. 마침 성동 무기가 필요했는데 딱 나와주네요. 이거 연성하죠. 아, 근데 광석이 있나? 광석이 없어. 마. 근데 릴리스 저 꼬리 생사원 지느러미 같지 않나요? 아주 맛있어요, 오데비아님. 왠지 똑똑해진 기분이에요. 맞아요, 자기 나라가 모티브라서 그런지 아주 편에 쩔죠. 이강 사례마스카. 잠깐만, 그 도끼가 뭐였죠? 무슨 색깔 광석이었죠? 유쿠리 미테이게. 아, 이거 광석 좀 바꿀 수 있나? 이거 하고 투비전에서 이거 걸고 싸우면 되겠네요. 레오유. 레오유. 일단 투기장 먼저 간 다음에 지원해와 보고 12장 깨죠. 근데 왜 긴터야?
아 왜 마 다른 애들도 많았네 왜 진짜. 아, 죽진 않았네요, 다행히. 미즈크모노미. 아, 미스칸놈. 저 부금 틀었더니 크리터 틀었네요, 막판에. 뭐 쓸데없이 크리. 조과랑 비슷하죠? 쓸데없이 크리터 트리는 게. 레오이. 아까 강철 무기도 있지 않았나요? 프리거? 레오이. 바이존은 버리겠습니다. 지금 조커가 없으니까 스즈카즈가 좋은 암 수리검이랑 그런 거 다 쓰겠네요. 배가 조금 기본 지팡이도 기본 스파기도 다 사정거리가 1,2라서 완전 편하네요. 아메 쪽은 이런 거, 스텝 버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일반 병사 군단 만드시는 게. 포박은 어떻게 하나요? 아메아 루나틱 일반 병사 가지고 하면 재밌겠네요. 네, 딘캠님은 그거 3다수 일본판하고 일본판하고 유럽판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카게로는 키울까요? 카게로 힘이 세네요. 근데 속도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지? 얘는 인자인데. 오마카세 쿠다사이. 대화. 유쿠리 미테이케. 지금 잠깐 창을
성동나기 나타 염승화죠. 이건가? 레오이. 그냥 포박, 아 그냥 아 뭐 따로 조건 같은 건 없나요? 그냥 포박 바로 하면 되나? 오마카세 くださ이. 아 진짜 아메아 루나틱 일반 명사로 깨면 재밌겠네요. 저 감옥 지을 수 있나요? 아 있네. 얘네 중에 청동검 가진 애는 없죠. 다 철무기 갖고 나오네. 이강 사례마스카. 하임 이프가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베르위크 사가에서 이런저런 요소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거는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 같은 거는 베르위크 사가에서 나왔던 거 많이 가지고 온 것 같네요. 포박이라든지 이런 시설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 지원해 와봐야죠. 일반 병사 나름 이름도 생겨요? 축하. 아,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 아, 저랑 말입니까? 딱히 상관없습니다만. 아, 축하의 양친에 대해서 듣고 싶어. 아, 이전에... 아, 이전의 일을 신경 써주시는 것 같군요. 아,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했던 것을. 아, 미안해. 아, 쓸데없는 걸 물어봐서. 아, 딱히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걸 말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아,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얼굴도. 그래. 하지만 철이 들면서 양친의 얼굴을 생각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친에게 버려졌거든요. 저는 신분 높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양친의 사이는 아주 차가웠죠. 두 사람이 즐거운 듯이 얘기를 하는 모습 따위 기억에 어디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 아들한테로의 애정도 없었겠죠. 저는 몰라. 하여간 뭐 대충 내용은 얘가 부모한테 버려져서 이제 하인으로 아메아의 왕성에 왔다는 뭐 그런 얘기죠. 아, 제가 양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였죠. 아, 미안해. 괴로운 걸 떠올리게 해버렸어. 아,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지금의 저에게는 요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다 조커네요. 아, 또 고향 꿈이야. 아, 그때. 아, 몰라. 축하 씨!
아, 까다리야! 어쩌다 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 아무 짓 안 해도 떠올라버리는걸? 아, 못해 우는 얼굴이 있었던 그때 빠을에 대한 거. 아, 그래. 아, 어쩔 수 없는 녀석이군. 어쩔 수 없다고? 빠을에 대한 거야? 아, 나한테는 떠올리고 싶은 것 따위, 떠올리고 싶은 과거 따위 없어. 어? 대충 아쿠아가 했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아, 나는 어렸을 때 왕성에 맡겨져서 그 이래 양친과는 만나지 않았어. 아, 까놓고 얘기하면 버려진 거야. 나는 고향에도 살았던 도시에도 살았던 마을에도 내 부모한테조차도 좋은 추억 따위 없어. 초카씨! 아, 우데미아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지옥 속에 있었겠지. 아, 그건 큰일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거야. 아, 너는 행운이야. 아, 마을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행복한 걸지도 모르겠네. 초카씨, 고마워. 아, 조금 기운이 났어. 아, 초카! 나 가자나. 아, 이번에 또 뭐야? 몰라. 뭐 하는 거지? 잠깐만요. 아, 스킵해버렸다. 무즈메랑 잠깐만, 카자하나랑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보죠. 이게 무슨 마트네일러야. 얘가 돌을 수리하는 걸까요? 손질하는 건가? 아, 그래! 아, 초코도 같이 할래? 아, 네. 나는 너랑 같이 놀 틈 따위 없어. 아, 나도 한가하지 않아. 아, 피치나 따위. 그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럼 좋을 대로 해. 나는 나하고는 요만큼도 관계가 없으니까. 아, 조카 말이야. 좀 더. 아, 말버릇 나빠. 아, 그래. 나는 아, 나보다 아, 몰라. 아, 아무튼 말버릇이 나쁜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성격이 나빠. 아, 됐어. 이대로 얘기해봤자 수리할 시간이 없어져 버릴 뿐이니까 나는 더 강해져야 돼. 사쿠라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쓴다, 인가? 시간뿐만이 아니야! 사쿠라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목숨 또 바쳐버릴 거야. 무즈메랑 우데미아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데미아니 오늘 뭐해? 아, 안녕 무즈메. 아, 오늘은 무즈메가 무즈메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려고 생각했어. 학문? 그래. 언어가 쓰이고 문자가 쓰는 방법, 문자를 쓰는 방법, 세계 역사부터 수식이랑 식물의 성질에 대한 것까지 이런 거 모두를 배우는 거야. 그게 학문이야. 지금부터 내가 이런저런 학문 선생님으로서 모즈메를 지도해 주겠어. 근데 웃기는 거는 주인공도 이제 레온한테 공부를 배운다는 거죠. 주인공 자기도 배우는 입장인 주제. 하긴 뭐 남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내 주인공의 내 상태로는 그게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보쯤에는 항문을 접할 기회가 적지 않았나 싶어서 시골 살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생각해 본 건데 어떻게 할래? 아, 나 같은 게 항문 따위 항문같이 고상한 거 할 수 있을까? 괜찮아. 왜냐면 나도 레온한테 배워야 되니까. 가르쳐주는 쪽은 모츠맨한테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모츠맨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주로 몸 쓰는 일이죠. 우데미아님, 확실히 나 항문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마을에는 가르쳐주는 사람 따위 전혀 없었으니까. 반일이랑 선약은 아직 멀었지만 이게 내가 내 새로운 동료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내가 모즈메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족? 그래.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즈메의 가족은 우리들인 걸 잘 알아줬으면 해. 괴로워지면 우리들에 대한 걸 언제라도 부탁해줬으면 해. 데미아님! 모츠베?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괴로운 거야? 아니야! 싫어! 데미아님! 나 울어버리다니! 나 기뻐서 눈물이 나! 처음이야! 모츠베! 고마워! 데미아님! 나 정말 기뻐! 지금부터 외로워지면 데미아님! 한테 더 부탁해도 될까? 아, 물론이야! 지금부터 잘 부탁해, 모츠베! 잘 부탁해, 우데미아님. 맞아요. 그 주인공도 갇혀 살았죠? 갇혀 살아서 이제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병법서 이런 거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칼 휘두르는 것만 배웠나 봐요. 마크스가 오면은 그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검만 같이 휘둘렀나 봐요. 주인공도 별로 아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그래서 레온하고 하면은 레온한테 막 까이죠, 초반에. 초반 지원에만 해서 막. 맞아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그 전술 이런 거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레온하고 회화 보면은. 레온이, 이대로라면, 우데미아 누나 부대는 전멸할 거야. 막 이런 말을 하죠. 12장, 드디어. 조부전이 3개나 떴네요. 한번 애들 레벨이나 보죠. 지금 이런 애들 잡아봤자 경험치 안 들어올 테니까 그냥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12장 얼어붙은 바다. 류마를 쫓아 암양국에 암양국에 소속된 슈발리에 공국을 목표로 하는 일행. 배의 조달에도 성공하고 무사히 출항했지만 그 도중에 생각지 못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네요. 암의 10장 생각나. 저 슈발리에 공국이었던 거예요? 그거? 슈발리에 공국. 진짜 암의 10장 그 악몽이 떠오르네요. 저 진짜 그냥 25장이나 이제 종장은 대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10장은 정말 다시 못하겠어요. 10장이 제일 싫어. 12장 얼어붙은 바다. 아메아 10장 추악의 맵이에요. 어떻게든 출항하는 배에
늦지 않았네. 네, 삼아. 소대미 언니, 피가 나지 않으세요? 계속 전투를 계속하면서 저것들 위해서는 천천히 쉬어주세요. 하이. 그래, 그렇게 할게. 고마워. 요로시이데스카? 우데미아님, 항해는 순조롭습니다. 내일쯤엔 항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소데스카. 그래, 고마워, 조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네. 뭔가 파도도 높아서 가는 것 같은데. 폭풍의 전조일지도 모르겠네요. 비가 내리기 전에 선실 안에. 야! 갑자기 배가 멈춰버렸어. 괜찮으신가요, 우데미아님? 나는 괜찮아. 그것보다 어떡하지? 배에 고장이 난 건가? 나중에 상태를. 뭐야 이건! 바다가 얼어버렸어! 이건 설마 갑자기 겨울이 됐다 그런 건가요? 누군가 이쪽에 오고 있는데요. 설마 저건 카밀라님? 내 마누라? 오데미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무사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 그날부터 계속 너랑 만나고 싶었어. 네사. 카밀라 언니! 가와이. 귀여운 아이. 넌 아직 나를 언니라고 불러주는구나. 하지만 이미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 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 너를 일격으로 죽일 자신이 없어져 버릴 테니까. 응? 응? 아바마마께서 이 소리를 명령하셨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아바마마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어. 아주 슬프지만 네가 아미왕국을 배신한 이상 우리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 違います. 아니야 카밀라 언니, 나는 언니를 배신한 것 따위. 플로라. 네.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설령 우데미아님이라고 해도 카밀라님에게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下がってください. 잠깐, 플로라가 왜 이렇게 카밀라랑 친하죠? 원래 플로라가 이런 몰라요. 원래 플로라가 이렇게 원래 카밀라랑 친했던가? 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아미아왕께 말을 잘 듣나 보네요. 배신 안 때렸나 보네. 내려가 주세요, 우데미아님. 위험합니다. 그만둬, 플로라. 너까지 우리들을 죽이러 온 거야? 설마 이 바다를 올린 건 네가 한 짓이냐? 그래, 그래. 너희들이 도망친 상소를 뺏는 게 우리들 어른 부족의 역할. 카밀라님의 임무를 돕기 위해 가론 선아에게 명령을 받았어. 거역하면 어른 부족은 큰절대 버리고 말 거야. 하지만 우데미안인과 싸우라니. 충성을 맹세한 가신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네 말이라도 듣지 않아. 나는 어른 부족의 여자니까. 지금은 단지 차갑고 마음을 얼려버릴 거야.
아, 플로라, 너. 안 돼, 조커! 어쨌든 지금은,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나 사랑해, 우데미야. 너는 적어도 내 손으로 죽여줄게. 자, 빨리, 언니 곁으로 오렴. 그리고,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들려줘. 마지막, 숨결을. 네, 나의 이 귀에 풀어줘. 너라는 슬픔으로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던 것을 절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게. 아니, 버서커가 나오네요? 근데 이게 우리 편이 다 떨어져서 싸워야 되네. 우와, 이거 좀... 이제 아군일 때는 이제 믿음직한 누님인데 이제 적이면은 얀데레가 되나봐요. 드디어 이제 아미아 캐릭터가 나오니까 얘네들은 키워줍시다. 이따가. 근데 적 아군 배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얘네 빼!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조커가 지금 전직을 해버려서 지팡이를 쓸 수 없는 게 좀 그렇네요. 지금 지팡이 쓸 수 있는 애가 사쿠라밖에 없는데? 아,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얘네들 그럼 방진해놓고 최대한 덜 떨어뜨려놔야겠네요. 일단 애들 다 방진 상태로 놓쳐. 일단 최대한 붙여놔야 되니까 여기랑 잠깐. 근데 우리 내려갈 수 있나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잠깐, 이거 내려갈 수 없나? 아, 얘네는 올라온대. 우리는 못 내려가. 아, 이게, 우리 못 내려가! 얘네는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제가 여기 있네요. 아, 우리 편 못 내려가. 아, 우리 편 왜 못 내려가는 거지? 아, 슬프다.
아, 주인공 위치를 못 바꾸니까. 우리 편 진짜 못 내려가는 걸까요? 이 알겠어 우데미. 알겠어 우데미요. 적은 얼음 위를 건너올 거야. 하지만 이쪽은 움직일 수 없어. 해저에 느껴지는 용맥의 힘도 지금은 지금은 호수의 흐름이 강하게 강해서 사용할 수 없어.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거야. 어쩌라는 거지? 우리 편은 진짜 여기서 못 움직이는 건가요? 여기로도 못 가나? 일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아, 6일이로는 갈 수 있네요. 아, 이런 필살 특효 무기는 4배네요. 진짜 전에 그 아메아 중장할 때 본인이 킬러봉으로 원래 데미지가 13이었는데 52 준 거 생각해보면은 원래 이런 필살 특효 무기는 필살에 특화된 무기는 4배네요. 얘는 반격으로 잡아버리죠. 네, 반격으로 잡지 않을래요. 얘네들은 일단 몇 명은 반격으로 잡아야겠네요. 나 얘네들을 뒤로 빼고. 아, 큰일 났다! 아, 가자! 片付けよ。
쟤는 왜 커다란한테 안 가지? 기우길이 목소리가 너무 신났네요. 아, 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리자이어를 갖고 올 걸 그랬네요. 방망이는 좀, 아, 뽀대가 안 나네요. 비주얼이 좀. 저 리자이어 갖고 와야겠어요. 終わりです。勝てました。